저는 지금 눈이 너무 부어서 알러지 때문에 좀 보정할게요. 눈 누나 눈. 횡단보도 횡단보도. 다리비 아니라 의정부잖아요. 많이 춥습니다. 아니. 어 난 안 추운데 지금. 난 좀 더워. 그러니까 의정부가 춥다고. 아 그래.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아 이거 내려가면 너 진짜 툭툭 부러져. 알겠어. 매년 첫눈에 남자친구. 20대 돼서 한 번도 잃은 적 없거든요. 아연이 구합니다. 남자친구. 사랑합니다. 아연아! 정신 차려! 아연아, 추워! 아연아! 아니 말고 감성에 젖은 척 해봐. 예쁘다. 나 서로로 나이 같아. 아 소름 돋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감성이 없을 수가 있지?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룸메 신청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원하는 사람과 하기. 두 번째로는 랜덤 돌리기입니다. 근데 이 원하는 사람과 하는 과정을 저희는 택했어요. 각자의 방법에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뭘더 추천해 드릴 수는 없지만 본인한테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룸메이트 잘 만나서 좋은 친구 많이 만드세요. 저희처럼. 기준을 보는 거는 일단 성적과 거리를 보는 걸 알고 있어요. 신입생 분들은 성적을 볼게 없겠죠. 볼 성적이 없겠죠. 그러니까 거리를 이제 가장 우선시 되게 봅니다. 저는 룸메이트 잘 만나서 좋은 추억 쌓는 거 정말 추천해드려요. 물론 추천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저는 좋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유튜브 활동도 같이 하고 있고 또 다음 달에 같이 여행도 가고 이런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있어서 정말 다들 룸메이트 잘 만나가지고 좋은 인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숙사 생활 재밌어요. 추천! 안녕하세요. 5시인데도 불구하고 깨어 있습니다. 왜냐면 시험이 어제 끝났거든요. 단호학과의 시험 끝난 모습은 어떨까요? 사람 다 똑같죠 뭐. 네, 저희는 이번 시험 기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시험 기간 동안 잠을 굉장히 안 잔 편인데 다들 그렇게 했겠죠 뭐. 네. 네, 저희는 그렇게 잘 봤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앞으로 10일 뒤에 성적이 나오는데 그때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안 보면 안 돼. 안 보면 이제 그래도 확인을 해야죠. 이미 네가 친 건데. 저는 그 자상 입었거든요. 지금은 많이 멀쩡하고 저린 것도 없는데 여기 사진 띄우겠습니다. 사진. 제가 또 마침 자상을 입어서 대두 붙였던 사진이 있거든요. 그게 보면은 여기 사진을 보면은 구멍이 두 개, 이렇게 피 구멍이 두 개가 나 있을 텐데 그게 관통당한 거거든요. 이렇게. 네, 울었어요. 엄청. 굉장히 아팠고 관통을 했던 거라 근육도 많이 상했고 맨날 이 새끼손가락도 많이 저리고 시큰시큰거렸어요. 그래서 되게 오래 갔는데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그 이후로는 주사 자상을 절대 안 입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위험해요. 맞아요. 안녕. 안녕. 내가 안녕. 김이가노 채널의 이정은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오늘 정상 첫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기숙사생인데 아직 짐을 빼지 않아서 시간이 며칠 남아가지고 서울에서 종강을 좀 맞이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또 룸메인데 오늘 따로 일정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종강을 어떻게 맞이하는지 한번 영상으로 담아보려 합니다. 딴따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저에겐 굉장히 사연 깊은 가수이신데요. 왜냐면 이밀 나중에 저희가 더 친해지면 셀프로 드릴게요. 무조건 딴딴불 함께 한 1년 2년 됐는데 이제야 저는 이제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마치고 남자친구를 집에다 데려다주고 아연씨가 있는 홍대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홍대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주말을 받았습니다. 그니까요. 나 오늘 찍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저는 공항철도를 타고 지금 이제 홍입 와가지고 주말 받았습니다. 우리 이제 언제로 가야 되지? 근데 또 지하철 타야 되지? 저희는 또 지하철 타고 2호선 타고 건입에 갈 거예요. 건대 입구. 건대 입구 가가지고 저희가 좋아하는 술집을 가려고 합니다. 하이바 건대에서. 하이바 여기 이제 딱 장소 딱. 2호선 송수인 신촌역 방면. 이게 오래 걸리냐? 네. 저희는 거의 커플룩이에요. 커플룩. 썸네일. 네, A few minutes later. 저희는 오늘 지금 새벽 몇 시예요? 새벽 4시. 저희 밤새서 놀고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논 적이 없는데 허심탄회한 얘기를 했답니다. 아무래도 오늘 소주를 까야 될 수도. 6시 반입니다. 너무 추워요. 제가 계산을 지금 너무 추워. 응? 한 3시간?